유튜브에 나오는 건가요? 내가 이것 때문에 용인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거 있어요. 용인이 내 말빨에 반했다.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. 사이다 잘 날리시고 카리스마. 너무 카리스마 있으신. 둘이에 맞서는. 그거에 반한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지러. 진짜로 좋아합니다. 엄마이면서 국회 의정활동 이렇게 열심히 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.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용해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셔서 늘 국민을 대변해 주시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 따뜻한 마음. 이 사람이면 믿을만하다. 밝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느꼈었습니다. 어떻게 저렇게 참된 그리고 맑은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있나. 염세주의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봤는데요. 그런 저에게 정치란 그래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용기 얻고 좀 다시 한번 힘내고 저한테도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가고 좋아합니다. 지금처럼 쭉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진보 정치에 하면 용해년이 떠올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더 큰 꿈 저희 함께 꾸는 꿈 현실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이 많이 고생 좀 해주시라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. 응원합니다. 용해인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용해인 의원님 화이팅! 화이팅!